바위 굴러온다. 아, 바위 굴러온다. 어, 너 무명한 새끼들. 와, 그거 뭐냐? 이게 뭐야? 수능 특강이지. 아니, 그건 아는데 이 등신아. 뭐? 뭐? 아니, 씨발, 어떻게 수능 공부한다는 새끼가 그거밖에 없냐? 다른 과목은 어딨어? 에잉, 이 시대에 못 따라온 모질이들, 들어와라. 아니, 뭐, 진짜 찐 모질이가 모자라다니까 어이가 찢어지긴 했는데, 들어보긴 해줄게. 아니, 생각을 해봐, 이 등신들아. 어차피 대학은 총 등급만 나오면 장땡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아니, 그니까 막말로 국어를 1등급 맞고 영어를 5등급 맞는다? 아, 그럼 2.5등급 싹 가능이지. 역시 입시는 고교의 전략 게임이지. 난 똑똑해. 근데 너네 나는 무슨 동반 성장에서 돼지 때리는 마냥 뵀는데 너네 공부 하고 있긴 하냐? 아, 대학은 사회가 만들어낸 찍어내는 틀일 뿐이야. 날 거기에 맞추지 마. 그건 또 그래. 잠깐만, 그래서 남궁민민 너는 뭐하는데?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라. 아이 개새끼가 했단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대학교에서 실기대에서 재능을 받은 남궁민민 학생 지금 당장으로 오세요. 어? 뭐 이런 거 그냥 주면 될 텐데. 대상 가지고. 실제로 남궁빙빙은 대학 실기대회를 나가는 쪽도 큰 상을 낚아오는 거부리였다. 재수없어. 5 minutes later. 별거 아닌 걸로. 기꺼이 받아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저 배신 자새끼. 나랑 견적 똑같은 등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왔어. 내가 왔단 말이야. 방금 국방에서 이야기를 접수받은 지금 내가 왔어. 어, 무시오. 열어보라. 아직 내가 아니라 전하느라.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늘. 요즘 대학은 순서를 몰라 순서를. 나는 다른 대학의 대상을 죽치러 가야 하네. 그런 스카웃을 받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시간이. 바로 넣어보라. 한두 번도 받는 게 아닐 텐데. 그것도 내 생각 하나. 아, 씨발. 단번만에 족 같아졌다. 아, 너무해. 너무해, 개새끼들. 니 새끼들은 적어도 니 새끼들만 해. 나한테 등신 새끼인 줄 알았는데. 지랄아, 등신은 너 혼자야. 여자로 태어나서 짠 X했으면 전화를 그때 생각을 못하고. 에? 에헤, 이보쇼! 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쟤 왜 나와! 아아, 쥐도 새도 모르게 꽃볼 전시해냈던 이동동. 미국의 조지 고린다지 교수가 작품이 마음에 들어 입학 스카웃 건의셨으니 교무실로 오거라. 아, 귀찮아. 그냥 꽃볼 펌펌 받고 싶었던 건데 뭔 족도 관심 없는 대학 스카웃이야. 5 minutes later. 돈가스 공장에 돼지고기 마냥 개쳐맞은 방마마는 불만의 턱이 가득 자랐다. 야! 야! 어? 어? 야, 등신 새끼야! 너 개새끼야, 이제 못 봐주겠다! 멍뚱이라고 봐주려고 했더니 멍청이가 너무 멍청해! 제발! 제발! 그동안 정 때문에 붙어 있었던 이 도시도 못 봐주겠다! 이제 멍청이를 끌자! 찾기만 하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멍청한 대한민국 대학 같은 경우 빠지겠어, 그대로 하나 만들었어! 어머, 박마마! 나 지나가다가 너 턱이랑 마주쳤잖아. 너네 또 싸웠니? 아유, 정말. 보나마나 너가 또 잘 못했겠지, 가시네야. 빨리 턱 차서 바위 갈았던 거 더 바위 가져진 거 어떡할 거야? 박마마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아, 시부랄. 다들 왜 열심히 사는 건데, 나만 빼고. 어?
엇. 너도? 너도? 앗! 어? 야, 너 공부 안 하잖아.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5 minutes later. 야!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이 미친놈이 뭔 개소리야. 이제 곧 수시인데 뭔 살을 빼. 너 이제 안 가.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나 연기할 거야. 이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언제 정했는데. 방금. 실제로 린지오는 결국 재수에 연기과 대학을 들어가 버렸다. 참고로 이 새끼는 재수했다.